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 불안, 전염병의 영향, 주택 구입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홍콩인들은 캐나다로 다시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로 이주하는 홍콩인의 규모는 2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인 3,444명이 캐나다 영주권을 새로 획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의 2배 이상입니다. 캐나다로 이주한 홍콩인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학과 취업 허가를 얻어 이주한 이들의 수가 빠져 있고 이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후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캐나다 유학 및 취업 비자를 얻은 홍콩인은 1만 9,064명으로 2019년보다 4배 늘어 2만 2,508명으로 2019년보다 256% 늘었습니다. 새로 이민 온 홍콩인의 90%는 토론토가 아닌 메트로 밴쿠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리치먼드 1,115명, 밴쿠버 790명, 서리 610명, 뉴웨스트민스터 435명, 버나비 470명, 코키틀람 435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